그래도 해산물이 먹고 싶냐? 해산물이 먹고 싶으면 연락해! 여기! 이게 통영에서 온 갓굴입니다. 접착하기 전이고, 네, 까서 생으로 이제 바로 먹는 거고. 그리고 요게 이제 까진 거 안 까서 이렇게 배송을 해주는 건가요?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까서 이렇게 배송을 해주신다 하네요. 네, 반갓굴이라고. 굴이 이렇게 까가지고 판매하는 건 키로당 11,900원 무료 배송이랍니다. 그리고 지금 껍질이 안 까진 요런 거는 3kg에 9,900원. 네, 이제 날마다 그 시세가 바뀐대요. 그날그날 시세가 좀 바뀌어가지고 변동이 조금씩 있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아, 옆에는 한민관장님 나오셨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한민관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잡사를 초빙을 했지. 네, 그렇죠. 왜 초빙했는지 너가 한번 너 이제 영상 네. 말씀드려. 아, 일단 우리 형님께서 지금 이제 해산물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해산물에 좀 특화된 채널인 잡사 채널에서 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? 또. 제가 그러니까 이 사업, 해산물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이 마케팅을 할 홍보를 할 때 가장 먼저 누가 해야 되나? 맛있게 먹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.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입맛이 세게 세상 맛있게 없게 맛없게 먹는 사람. 근데 잡사는 정말 맛있게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잡사를 내가 섭외를 했지. 도와줘서 고맙고. 아유, 아닙니다. 안 도와주면은 나는 저기 한강 갈라 그랬어. 난 누구랑 이제 일을 해야 되나. 아, 그래서 잡사가 오늘 도와주기로 했습니다. 아,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은 약간 좀 홍보성의 영상은 맞습니다. 하지만 뭐 형님한테 또 따로 광고료를 받거나 뭐 그런 영상은 아니고 뭐 형님이 뭐 좋은 해산물들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좀 알려드리고 좀 판매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릴 겸 해가지고 영상을 좀 제작하게 됐습니다. 나를 저기 덧붙이자면은 이제 제가 홍보료를 줄 정도로 돈이 있지 않습니다. 솔직히 이게 시작하는 단계니까 뭐 그 정도로 돈이 있지는 않고 그리고 대신에 제가 잡사한테 이런 수산물을 보낼 거예요. 보내면은 잡사가 이제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제 이벤트를 하라 이거지. 이벤트로 제 상품들을 이렇게 나가는 걸로 극적 합의, 극적 타결. 형님께서 지금 대표로 있으신 이 업체명인데 신선해랑이라는 곳입니다. 그럼 네이버 검색하시면 뭐 제철 뭐 해산물이나 뭐 다양한 어떤 뭐 바다에서 나오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멸치가 팔고 멸치가 멸치 팔고 그리고 꽃게도 팔고 네. 멸치가 새우도 팔고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꽃게, 고등어, 꽁치 별의별 해산물이 다 있어. 정말 신선한 걸로만. 아, 이거 이 굴은 이제 통영굴입니다. 사실 제가 사는 여수도 이 갓굴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유명합니다.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맛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이거 보세요. 한번 인서트 저기 저 야 원래 하나씩 먹는 거 아니냐 이거? 야 이거 아 그럼 여러 개씩 딱 먹어줘야 돼요. 와 이게 벌써 나랑 달라. 솔직한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여수굴 같은 경우는 굴을 딱 생굴 씹었을 때 굴뚝에 그 향이 좀 많이 이렇게 딱 퍼지거든요. 생굴 향. 네, 생굴 향. 근데 요거 생굴 향은 좀 적어요. 좀 약간 깔끔한 느낌으로. 좀 매니아층 분들이 이제 뭐 갓굴이나 이렇게 좀 굴 향이 팍 퍼지는 걸 좀 좋아한다 그러면 이거 뭐 그냥 깔끔하게 그냥 좀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수산물을 못 드시는 분들도 정말 생으로도 드셔도 돼요. 원래 생으로 난 원래 생으로 먹거든. 네. 근데 이거를 쪄서 먹으면 정말 더 이 바다의 이 비린 맛이라든가 안 드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. 아. 어떻게 이렇게 먹지?
아, 야, 근데 소량골은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들. 관심의 여지가 없어요. 아이, 골 최고입니다. 어, 야, 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? 아, 많이 먹어요. 아, 그래? 와, 굴이 그리고 참 여성들 품 미용이 좋고. 그런데 네. 우리 또 대표님께서 굴에 대한 어때 좀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이 굴은 이 피부에 일단 여성분들 좋고요. 그리고 이제 주름 개선에도 좋고 뭐 남자들에게도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연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.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. 정장. 아. 자, 그리고 이제 뭐 먹는 소리 같은 거 살짝 들어가야 되니까 이 굴은 또 바로 훅 해가지고 이제 빨아먹는 느낌으로. 아, 아 이런 느낌. 아, 굴아이 또 이거 물 딱 뭐 맛있는 느낌도 좋거든요. 야, 근데 너네 초장은 안 찍어 먹어? 아, 저는 굴은 그냥 먹는 걸 좋아합니다. 아, 그래? 나는 굴은 무조건 초장을 찍어 먹지. 야, 너, 아니 나는 원래 안 먹을라 했거든? 네. 너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아이씨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. 야, 초장을 이렇게 찍었습니다. 제가 원래 굴을 초장 찍어 먹습니다. 나는 진짜 생굴 좋아해. 생굴 좋습니다. 쪄먹는 것도 있어. 또 쪄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 석화도 그게 있어. 레어, 미디엄, 웰던. 그러니까 쪄서 1분 만에 꺼내서 먹었을 때 하고 3분 있다가 꺼내 먹은 거 하고 5분 있다가 꺼내 먹은 게 맛이 달라. 자기 취향 한번 찾아봐야 돼. 그렇죠. 아, 저 격하게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진짜 굴 자체는 그럴 것 같아요. 많이 찌거나 아, 찐 것과 이 생 것 맛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감도 그렇고. 그렇지. 이제 형님 술 한 잔 저 말아주실 동안 어, 굴을 하나 또 올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또 이 굴 까는 재미에 또 드시는 분들이 있어. 그렇죠. 어, 조심해. 조심하셔야 됩니다, 여러분. 굴 까실 때는 이게 살짝 이제 벌 조그만 거 같은 경우에 벌어진 틈이 조금 있거든요.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쫙 넣어가지고 한 바퀴 쓱 돌려준 다음에. 가서 아 이렇게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캠핑장 가면 이제 이렇게 많이 드시지. 집에서는 이렇게 잘 안 드시지. 보통 이제 바닷가에서 예전에 이제 저도 고향이 그 바닷가였는데 박았거든요. 어렸을 때 저도 굴이 나왔었는데 그걸 보면은 어르신들이 항상 굴 이거 바다에서 따가지고 바로바로 드시던 풍경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아 참 맛있게 잘 먹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까는 게 귀찮다 그럼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. 네. 이게 까는 게 귀찮으시면은 생굴 사서 드시면 되고. 예, 이거 사서 드시면 돼요. 아, 생굴보다는 약간 더 그래도 약간 좀 석화가 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. 네. 그러면은 이거 반 깐 거. 네, 그렇죠. 반 네, 그렇죠. 깐 거, 반 깐 거, 안 깐 거. 이렇게 세 가지 판매하고 있습니다. 대표의 신성 해랑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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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시원하다. 아, 막 깐 굴은 짭짤한 기가 좀 남아있어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있지요. 예, 근데 많이 안 짜요. 약간 이 서해굴이나 이런 게 살짝 염도가 좀 짭짤함이 좀 더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염도 자체는 이게 좀 덜, 짠맛을 좀 덜한 것 같아요. 확실히 통영적 이쪽 굴이. 자, 여러분들 네. 한민관 형님의 여기 신선해랑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이제 뭐 이런 유용한 정보들 많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있으면 뭐 한민간의 해랑도 있고요. 한 대표의 후레쉬 해랑 뭐 한 대표의 신선 해랑 뭐 여러 가지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. 예, 저의 뭐 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저를 믿고 어 뭐 제가 그렇게 뭐 믿음이 가는 인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믿고 구매해 주시면은 예, 후회하시진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그 사후 처리라 해야 되나? 뭔가 좀 잘못됐을 때 아, 처리를 저희가 확실하게 해드리니까 그런 거 뭐 걱정하지 마시고 예, 믿고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
자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살겠습니다.